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KF증권 전래웅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래웅 과장과 함께 오늘도 이 기업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네. 좋게 나왔지만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시간내 거래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네.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금 실적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 네.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히나 주목했던 부분인 데이터 센터 쪽 GPU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이상이 늘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게이밍 GPU가 가장 매출 부분이 큰데 전년 동기 대비 거대 약 50% 이상 늘어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약 3%에서 4% 이상 밀리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미국이 강달러였기 때문에 달러에서 약간의 차손이 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조만간 20일 날 새로운 GPU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엔비디아가 계절적으로 새로운 GPU 칩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 새로운 모델을 어떤 기다리면서 그 대기 수요가 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이번 실제 약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게임용 GPU라든가 이런 부분이 굳건하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때도 일시적으로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부분에서 앞으로 늘어날 매출 이런 부분을 중장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번 하락이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새벽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시간을 거래해서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 3, 4분기 에는 실적이 좀 둔화가 돼서 이렇게 좀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기술적인 혁신 부분에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하락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업종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네. 소개해드릴 기업은 미국의 대표 헬스케어 부동산 상장 리츠인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OHI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7조 원 규모이며 부동산 총자산 가치는 약 우리나라 한화로 9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8.26% 정도를 주고 있고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 42개 주에 약 963곳의 전문 장기 강변 요양원 및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금융 제공을 통해서 약 67개의 노인 전문 요양업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매월 임대료를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리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이 헬스케어 부동산 상장 리츠죠. 오메가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에서도 부동산 상장 리츠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뭐 한국의 뭐 신한 알파리츠라든가 뭐 비슷한 이제 한국에도 상장 리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장 리츠 시장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총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중에 50% 이상을 고정임대 수치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보통 리츠 그리고 투자신탁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분배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법인세 면제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리츠들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이미 활발한 하나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요. 특히 높은 배당과 실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다는 매력 때문에 뭐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싱가포르 등에서 중요한 은퇴 자산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지난 20년간 글로벌 리츠 평균 수익률이 약 8.3%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이 7.8%, 글로벌 채권 4.9%보다도 높은 편이고요. 특히 세계 상장 리츠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1,5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친 총액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됐고요. 그중에 미국이 약 900조 원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이 부동산 리츠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을 보니까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뭐 네. 기존에도 비중이 높았었는데 네.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네. 미국은 현재까지 자산 규모가 뭐 성장을 하고 그 규모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고는 예, 매년 시가총액이나 배당금 규모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욕 거래소라든가 나스닥 등에서 뭐 분야별로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뭐 쇼핑몰, 아파트, 호텔, 뭐 병원, 창고, 요양시설 같은 우량한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리츠가 약 100개에서 150여 개 이상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우량 증시들이 상장이 돼서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선진국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약 30% 이상, 그러니까 1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 네. 3천만 원 정도가 이 상장 리츠 시장에 미국이나 일본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이나 일본은 이 상장 리츠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군요. 포트폴리오에서 네, 약 30% 정도를 꼭 우량 리츠에 좀 투자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소개해 주시는 기업도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메가 네. 헬스케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네, 앞에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 전역에 약 42개 주에서 963개가 넘는 노인 요양시설을 짓고 이를 요양시설 업체에게 임대를 하여 운영 중인 헬스케어 대표 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리츠를 상장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앞에서 말씀해드렸던 수익의 약 90% 이상을 현금으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전부 주주들에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 법인세 완전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상장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리츠도 임대료의 대다수를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동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8.3% 이상 나오는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구성을 보면은 요양 관련 시설에서 받는 임대료가 수익의 약 88%, 그리고 직접 대출이 약 0.3%, 그리고 모기지가 약 7.5%, 그리고 기타 약 4% 정도로 구성이 돼서 뭐 최근에 미국의 길거리 다니다 보면 미국의 동네마다 뭐 시에나라든가 제네시스, 뭐 커뮤니케어 같은 유명한 요양시설 업체들의 간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유가 최근에 65세 이상의 미국에서도 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이에 따라 동사는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20년까지 예, 미국의 65세에서 7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가율은 2030년까지도 늘어날 것이고 미국의 국가건강지출금액, 예, 내셔널 헬스케어 익스펜디처를 보면 2023년까지도 약 5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헬스케어 관련 리츠 이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런 관련되는 우량 리츠들도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메가 헬스케어 장점 중에 하나가 5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게 네. 될 텐데요. 올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되어 있는 전체 고객의 약 1.3% 정도가 만기가 도래하게 돼 있고 내년에 0.4%, 2020년에 1.1%, 21년에 0.9%, 그리고 2022년 정도에 가야 전체 고객의 약 5.2% 정도가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고객의 약 1%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 전체 고객의 90% 이상이 2020년 이후에나 가야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을 한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현 시점 투자를 하셔도 약 4, 5년 정도는 예, 흔히 말하는 공실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래서 이탈하는 고객이 네. 많이 없군요. 맞습니다. 네. 예, 전체 고객의 뭐 평균 1% 수준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건물주가 된다면 가장 크게 받는 고민이 보통 임차인 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런 단기성 계약이 없고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임차 계약이 많기 때문에 예, 향후에 또 5년간 만기 도래하는 고객 수가 많지 않아서 예, 임차인의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낮을 뿐더러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확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메가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는 안정적인 분기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년 뒤 정도 가야 2027년 정도 가야 전체 고객의 약 16% 정도가 만기 도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기 도래하면 뭐 흔히 말하는 재계약해서 갱신을 하거나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하는 형태를 할 거고요. 특히 새로운 땅이나 새로운 건물을 또 매입을 해서 투자도 계속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FFO라 그래서 이제 Fund From Operation이라 그래서 이제 핵심 운영 매출이라고 하는데 임대료 수익을 총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약 900여 개의 건물에서 지금 매달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매해 안정적으로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리츠이기 때문에 임차 계약 부분이 많이 좀 관심이 가실 텐데 향후 5년간은 만기가 도래하는 이 고객의 비중이 좀 적고요. 또 네. 최근에 신규 투자도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네네. 자, 지금 부동산 관련된 헬스케어죠. 이 오메가 헬스케어 부동산 리츠 기업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배당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당은 어떻습니까? 네, 배당 네. 부분이 아무래도 이 리츠를 투자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매매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예,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배당이 중요할 텐데 지난 2023년 예, 약 한 15년 전 이후로부터 봤을 때 58번의 분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약 44번의 분기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도 배당이라든가 예, 평균 운영수익도 흔히 말하는 FFO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모습도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 시점에서도 분기에 약 한 주당 0.66불의 배당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 특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분기에 한 주당 0.57불에서 시장 배당금이 매 분기마다 0.616163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에 0.66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지속성 및 증가세도 안정적인 임차 고객을 통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임대료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 뭐 최대 주주 제한 최상위 주주도 벵가드라든가 블랙락 같은 주요 운용사들이 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배당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에 이 투자 메리트 방법 중에 이 병상수 제한 법안으로 또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요양병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네. 좀 약간 그 처음 들으시는 용어라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컨 리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병상수를 이런 네. 요인 요양 업체라든가 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될 경우에 그 비용을 전부 환자의 병원비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무분별한 어떤 지출이라든가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런 어떤 병상수를 매해마다 정해준 숫자만큼만 제한하는 법안이 바로 컨 리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몇십 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으로 인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요양 및 치료시설 수는 제한적인데 이렇게 보셨겠지만 미국의 노령 65세 이상 노령 인구나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시설이나 병상 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오메가 헬스케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IR 자료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인구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 수는 제한돼 있고 이 부분의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오메가 헬스케어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수혜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이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요양병원의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리츠 중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 오메가 헬스케어 더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별도의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가입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알파벳 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냥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매수 매도를 증권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환전하셔서 투자하시게 되니까 환 부분에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식을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매도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올 1년 내에 약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으시고 그 넘어간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22%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 절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단 중간에 이 주식을 보유할 때 받게 되시는 배당 예, 약 8% 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당은 다른 해외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과세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뭐 터키 사태나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최근에 위험자산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예, 동사도 주식 형태긴 하지만 주 기반이 부동산 900개를 실소유하고 있는 점이라는 거 그리고 장기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월 임대료 수익을 통해서 배당 수익을 주고 있다는 점
훌륭한 대체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산이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리츠 상품이죠. 미국의 오메가 헬스케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래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